네, 오늘 저희 마이메이션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마이메이션의 주인공입니다.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부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잠깐 이 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보이시는 게 지금 집인데 제가 한 바퀴 이렇게 살짝만 돌아드릴까요? 집의 전반적인 모습을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지유인 선생님, 이게 다 집인 거죠 지금? 예. 네. 전체가 다 집이죠. 네. 다 집이고 저희는 지금 게스트하우스 2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고 저 위로 올라가면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또 요 공간은 또 예, 황토방이죠. 황토방이고 저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1층, 1층은 이제 가정집. 그리고 이렇게 정원이 멋있게 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앞에 이렇게 멋있는 산 풍경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앞에. 산이 있죠. 산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네, 그러면 여기 도룡룡이 사는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룡룡들이 많이 살고 있죠. 청정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이 숫대를 한번 보시죠. 예, 솥대가 세 개가 돼 있죠. 일반적인 솥대는 보통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세 가족이라서 제가 세 개짜리 사서 솥대를 세 개짜리. 와, 그런 의미가 있는 예, 그렇죠. 집이고요. 사실 이 집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제 라방을 하면서 네. 질문을 또 저희가 또 오늘 이게 마이맨션 주인공 분께서요. 건축 네. 설계사 전문가 분이셔서요. 오늘 네. 이제 라방으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사실 궁금한 게 진짜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궁금한 점들도 예.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이런데 예. 일단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해요. 예예예. 예, 예. 저는 이제 마이맨션 촬영을 많이 다녀봤는데 예.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남향 집이 좋다. 아니다. 남향 집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런 찬반 의견이 있거든요. 예, 남향 집은 예전에는 그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그 자연적인 영향을 갖고 집을 짓다 보니까 반드시 남향이어야 되고 일조량도 많아야 되고 네. 그래서 남향집을 선호를 한 거죠. 옛날에 여름에는 더우니까 앞에다가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차행을 길게 한다든지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니까 그 빛이 깊게 들어오니까 네. 앞에를 뭐 좀 넓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건축 기술의 발달로 남향집에 대해서 큰 비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와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그 남향이라고 굳이 남향이라고 그 주장할 그 건축가들도 없고 지금 그 트렌드 자체가 남향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 있어서 단열과 그다음에 창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패션이 있었는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벽의 두께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현재의 그 건축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향이 좋다기보다 그 대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죠. 단열을 가장 신경을 쓰면서 그렇죠. 예. 저희 같은 동네에서도 네. 슬퍼드려도 지금 그 남향집이 거의 한 40% 정도 그리고 동향집이 40%, 그다음에 그 동북방향 쪽이 한 20%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도 지금 남향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어떤 향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동남향입니다. 동남향. 정확히 보시면 동남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동남향집은 어떤 게 좋다기보다도 우선 해가 뜨니까 사람이 모든 시작을 쳐야지만 남향집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지금 향에 따라서도 예. 그 이렇게 택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기준이 또 있어요. 다른 기준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설계나 시공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향보다
것보다는 그 땅에 본인이 간다든지 가서 그 땅의 그 기운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지론 중에 하나가 택신지지. 모든 사람은 건축가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이라 그러면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처음에 분양할 때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보물로 인해서 자 공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 지역에는 절대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 땅이 갖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이 있는 한 그리고 이 공원이 지목이 바뀌지 않는 한은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저도 너무 예. 신기했던 게 보통은 집을 지으면 지금은 좋지만 예. 그 앞에 꼭 아, 집 들어온데 그렇죠. 햇빛 예. 가려 풍경 예. 가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집을 지기 전까지는 아, 내 집이 좀 나보다 잘 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앞에서 건축이 되게 되면 조망을 다 가리죠. 요즘에는 향보다 조망입니다. 그래서 조망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독립성 그리고 개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진짜 남양이 하나도 아니어도 여름엔 시원하고 따뜻한지 맞아요. 사실 남양을 선호하는 이유가 네. 그거잖아요. 따뜻하고 또 시원하고 이런 게. 근데 정말로 남양이 아니에요.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해가 높게 뜨기 때문에 차양을 통해서 빛의 각도가 낮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서늘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양이 아니어도 되는 거는 저희 집 같은 집이 사면이 전부 다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 열면 더 많이 들 거고 열면 더울 거고 하지만 저희 집은 거실 뒤에 보면 저온 저장고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저희 집의 장점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연이 준 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예요. 꼭 남양집이라고 좋은 예는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뇨지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꼭 남양집이 아니어도 예. 땅의 메시지를 잘 듣고서 예, 선정하면 된다. 예. 진짜 새롭고 와, 좀 뭔가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아서 좋은 답변 예.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좀 해줄래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방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남양집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꼭 남양집이 아니어도 향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개성이나 단열 이런 쪽에 더 신경 쓰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우리 5223께서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예쁜 위에서 리포터라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고요. 혹시 이제 오늘같이 오늘 선생님께서는 직접 제보를 해주셨잖아요. 마이맨션에 예, 예. 직접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 마이맨션. 예, 마이맨션은 그 집을 소개하기보다는 건축적인 요소를 알기 위한 정보의 코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항상 그 제보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마이맨션 다시 볼 수 있는 거, 이 라방도 다시 볼 수 있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사녀 이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